이번 주 쉬는 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어. 주무시나 보다. 아빠, 아빠 주무셨음? 잤어? 어머, 자는 거 내가 괜히 깨운 거 아니에요? 아니다. 목소리 너무 좋네. 아빠 요즘 별일 없지? 나 안 보고 싶은가 보네. 그 전화 한 통 안 하고. 아니 내가 아빠 뭐 전화한다고 뭐라칸 적 있나? 아빠가 이제 보고 싶다고 전화를 계속 해야 내가 또 자주 가지. 알았다. 그래 아빠 전화 자주 해야 돼. 알겠지 아빠? 내가 수요일날 가서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역시 굉장히 원래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약간 무뚝뚝했어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 봐봐, 전화 자주 뭐라카잖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정말 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치매이신데 일반적인 치매는 아니고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 가서 또 치매 초기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백병원 다니세요. 백병원을 다니면서 어르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 엄청 많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인지능력도 많이 오르시고 대화도 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막 알잖아.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는 아버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보세요 받았는데 어디 젊은 남자가 학생 같은 사람이 여보세요 여기 어르신 쓰러져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데요 거기 이랬더니 여기 어디 내가 이제 아버지 사시라고 사준 아파트 그 앞에 개울가에 떨어져서 쓰러지신 거예요. 툭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김해 그 병원을 가서 했는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머리도 다치시고 막 그랬는데 그 꽤 오래 입원하셨을 거예요. 이제 퇴원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30분에 한 통씩 전화하셨어. 전화를 해갖고 뭐하노? 그래요. 그럼 아빠 나 그냥 있는데 아빠. 아빠는 뭐하는데? 그냥 있다. 그래가지고 또 전화 오셔갖고 뭐하노? 30분에 한 통씩 그런 거예요.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면서 막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야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누가 나한테도 그런다 하면서 그때 아버지 전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내가 우리 여동생이 야 국수시대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기억력도 좋잖아. 다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많이 안 몰락하잖아. 나는 어머니가 진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2년 뒤면 내가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나보다 두세 살 많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라도 엄마가 못 살았던 걸 다 받아서 진짜 100세까지만 살다 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는 이 주변에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보면 우리 아버지보다 한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여요. 아기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5살이 어려요. 5살이 어린데 아기새 아버지는 도시 사람이라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술도 너무 많이 드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치매도 아주 미세하게 좀 와 계시고 그 다음에 파킨슨도 다리에 와 계시고 걷는 것도 뭔가 모르게 조금 불편하게 걸으시고 막 이러니까 나이가 본 나이보다도 한 10살은 더 들어 보여요. 우리 아버지는 아기새를 너무 좋아하죠. 얼굴이 착해 보인다고, 애가 너무너무 착해 보인다고 좋아하잖아. 나는 약간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상은 아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시골 같은데 저런데 만약에 시집 가잖아. 그러면 난 진짜 아마 잘하지 싶다. 농사 같은 것도 잘하고 땅도 잘 메고 저기 산도 타고 음식을 해도 손도 크고 김장 이런 것도 잘할 테고 된장도 담고 고추장 담고 간장도 담고 담은 건 다 담아 먹을 수 있어. 예전에 진짜 모르라고 알죠?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머구 나는 뭐 우리는 머구라 그러는데 우리 엄마나 나랑 그 머구를 따서 15개씩인가 20개씩 묶어가지고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가 방학이었고 우리 엄마가 일당으로 일하러 가는 그거였는데 그 사장이 밭 두 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한참 일하고 있는 거 저쪽 반대편에서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 뭐야 딱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뱀이 이렇게 문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탁 문 거예요. 뱀이. 그래서 아프니까 이 꼬리를 잡고 이렇게 당긴 거예요. 이렇게. 그 뱀이 이렇게 가서 또 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응급실 가셨단 말이에요. 저기 봄이랑 여름에 뱀이 많거든 시골은. 근데 나는 그런 뱀도 잡아서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막 배추를 담고 그럴 수 있어 시골에 시집 갔으면. 나는 지금 하고도 남지. 난 진짜 하고도 남죠.